깜깜한 어둠 속 한 남자에게 총을 겨눈 제복 입은 사람들, 그리고 코앞에서 총구를 맞이하고 있는 밝은 옷을 입은 남자.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치켜들어 온몸으로 항복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그 옆으론 이미 사살된 사람들이 누워있고 핏자국이 낭자합니다. 단 몇 분 뒤면 이들과 같은 처지가 될 듯한 이 남자. 남자의 표정엔 두려움이 가득 차있고 주변 사람도 역시 그 광경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총살을 앞둔 듯한 이 그림 속에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프란시스코 고야의 1808년 5월 3일입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화가이지만 인간의 광기를 드러내는 어두운 그림으로 유명한 프란시스코 고야. 그의 작품답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생하게 드러나는 이 작품은 1814년 스페인에서 그려졌습니다. 그로부터 6년 전인 1808년 스페인에서 진행 중이던 반도전쟁의 한 장면을 담고 있죠. 따라서 항복 중인 남자는 전쟁의 피해자이고 총을 겨눈 사람들은 적국의 군인임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은 기존 전쟁화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죠. 전쟁화의 관습을 거부했지만 이 작품은 19세기를 대표하는 걸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대체 어떤 점이 이 그림을 위대하게 만든 걸까요? 기존 작품들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이나 장군을 영웅으로 예찬하며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다비드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를 침략하러 가는 장면을 담았는데요. 여기서 나폴레옹의 모습은 마치 전쟁의 신처럼 묘사됐습니다. 이와 달리 고야의 전쟁화엔 나약한 민중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승리의 자부심이 느껴지기는커녕 총살을 당했거나 당하기 직전인 희생자들의 모습이 그려졌죠. 적군 앞에서 저항하며 영웅적 면모를 보이는 시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죽음을 앞둔 인물들이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야는 왜 전쟁화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그림을 그린 걸까요? 고야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전쟁의 참혹함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미화된 전쟁이 아닌 현실의 전쟁에서 죽음 앞에 의연한 영웅이 과연 존재할까요? 고야는 전쟁 속의 나약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던 겁니다. 작품의 배경이 된 반도전쟁은 1808년부터 1814년까지 나폴레옹의 침략에 대항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이 프랑스와 벌인 전쟁입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기 위해선 이베리아 반도를 차지하는 게 중요했기에 나폴레옹은 스페인을 침략하게 되는데요. 그는 스페인의 왕자였던 페르디난도 7세를 쫓아내고 자신의 형인 조제프 보나파르트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이에 1808년 5월 2일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민중들이 나폴레옹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마드리드의 거리가 피로 물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프랑스 사령관인 무라트가 무기를 소지한 모든 사람을 총살하라고 군대에 명령했기 때문이었죠. 이 학살은 2일 오후부터 3일까지 진행됐고 총 4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야가 그린 이 작품은 이날 마드리드의 프린시페 피오 언덕에서 44명이 처형되던 끔찍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군인의 극명한 대비로 이 사건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고야가 이 사건을 그리기로 결심한 건 프랑스의 지배가 끝난 6년 후였는데요. 고야가 왕에게 직접 그리게 해달라고 청원해 탄생한 작품입니다. 고야는 프랑스 점령 기간에도 궁정화가로 계속 일했는데요. 이 그림 덕분에 고야가 나폴레옹의 부역자로서 처형당하는 걸 면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그림은 프랑스군의 야만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한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고야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피해자가 느끼는 공포와 절망을 강조한 것이죠. 그림 속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특징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먼저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군인데요. 이들은 그림의 관객을 등지고 있어 표정을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처형을 집행하는 이들을 인간성을 상실한 존재로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마치 기계처럼 명령받은 대로 민중을 학살하는 존재라는 걸 부각하고자 했죠. 맞은편에는 흰색 셔츠를 입고 항복하는 자세를 취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쭉 뻗은 두 팔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혔을 때의 자세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특히 그의 오른손을 자세히 보면 작은 상처가 보이는데요. 이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이 박힐 때 몸에 새겨진 자국을 가리키는 성은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했듯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평범한 스페인 사람을 상징한다고 해석되기도 하죠. 그림 오른편, 맨 뒤에 위치한 첨탑을 자세히 보면 그 앞에 횃불을 든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횃불은 그리스도가 체포됐을 당시 로마 군인들이 들고 있던 횃불과 등불을 연상케 하는데요. 이로 인해 중앙의 남자가 더욱더 처형당하는 그리스도로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고야는 이 그림에서 빛과 어둠을 사용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뚜렷하게 구분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남자의 옷차림은 밝은 반면 프랑스군은 어둡게 칠했는데요. 제복을 제외하곤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게 해 인간성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가해자인 군인으로만 표현한 것이죠.
또한 중앙에 있는 랜턴은 이 그림에서 유일한 불빛인데요. 불빛에 희생자의 얼굴이 비춰져 혈흔과 함께 사건의 참혹함을 더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특이한 점은 중앙에 있는 남자의 키가 무릎을 꿇었는데도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건데요. 비율을 계산해보면 키가 약 3m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독특한 원근감을 사용한 이유는 시선이 남자에게 집중되게 희생자가 느끼는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짐작됩니다. 이렇듯 고야의 그림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의 전쟁화와는 다른 시도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전까지의 전쟁화는 당시 유행하던 신고전주의, 즉 형식미와 위엄, 애국심 등을 강조하던 화풍에 맞게 그려졌습니다. 두려움이나 비탄 등 감정적인 면은 배제하고 영웅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고결하고 아름답게 그렸죠. 하지만 고야는 세계 최초로 영웅이 아닌 피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전쟁의 참혹함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고야는 이 작품으로 근대회화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작품이 최초의 근대회화라고 불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당시의 복잡한 시대상뿐만 아니라 전쟁과 학살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도덕적인 일이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 속 풍경과 피해자들의 복장에는 시대적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요. 그 덕분에 고야의 그림은 시대를 초월해 감정적인 충격을 안겨주는 작품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고야의 사실적인 전쟁 표현은 마네의 막시밀리안의 처형, 피카소의 한국전쟁의 학살에도 영향을 끼치며 19세기의 획기적인 걸작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비극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약 200년 전의 어느 날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총검에 떠밀려 으슥한 언덕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그들을 코앞에서 겨냥하는 무자비한 총구, 밤하늘을 찢는 총성과 함께 참혹한 시체가 된 무고하고 힘없는 이웃들, 눈을 가린 사람들의 모습에선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광경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는 참혹한 심정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제든지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통의 우리를 상징하는 중앙의 남자, 그의 표정에서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느껴지시나요?